저는 이제 인터넷상을 제가 뒤져보면 네. 악플이나 선플을 많이 달진 않아요. 달진 않는데 최근에 와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악플이나 선플이 거의 극한 대결까지 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정했는데 선생님 생각할 때 악플이나 선플 이런 것들을 왜 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연예인들이 더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악플 보죠? 네네.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네.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가수 있으세요? 아 영화배우 네. 좋아하시나? 네네네 영화배우 뭐 왜 좋아합니까 우리가? 멋있고 네. 잘생기고 예쁘고 그렇죠 솔직히 보이는 거 그게 부러우니까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네. 싫어하는 이유는 네. 감쪽같이 다 하나예요 뭡니까 다 뭘 잘못했네 네. 뭐 학폭했네 네. 음주운전했네 네. 무슨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네 네네네. 근데 정말 무리를 일으켰다면 비판받는 게 맞는데 네. 아니, 저 정도 실수는 누구나 하지 않나? 하는 것도 솔직히 필요 이상으로 욕을 먹지 않나. 네. 대체 왜 연예인들이 욕을 더 많이 먹을까요? 네. 아니, 음주운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네. 근데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에서 걸릴 때랑 그 어때요? 그 일반인들이 했을 때는 그냥 뭐 모르고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연예인들은 집중 포화를 당하죠. 그렇죠. 근데 네. 웃긴 거는 뭐 똑같이 뭐 한 잔 두 잔 먹으면 네. 거기에 만큼만 법의 처벌을 받으면 되잖아. 네네 네. 굳이 내가 모르는 사람 뭐 몇만 명한테 집중 공격을 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말하면 네네네. 공인이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욕을 먹어야 된다. 그럼 대체 이 논리는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아니, 법을 어긴 만큼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머리는 알고 있는데 네네. 사람의 감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왜 욕을 더 먹어야 되냐고. 그렇죠. 왜 그런다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그냥 배 아파서 그런가? 상대방에 대해서? 아파서 그렇지, 군중심리 같은 거. 군중심리 아 남들이 욕하니까. 그렇죠. 어. 그리고 같이 욕을 하니까 나는 조금 이렇게 좀 깨끗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게 저도 똑같아요. 나보다 네. 잘난 것 같으니까. 네. 괜히 배 아프다는 거죠. 네네. 궁금하신 게 네. 그거 아니에요. 왜 네. 그렇게 욕할까? 제가 이게 저도 이게 공부하다가 느낀 게 이게 바로 니체라는 사람이 말았는데 여러분들 네. 하나 좀 필기하실까요? 필기요. 여러분 필기 준비하시죠. 네, 이거는 좀 필기하셔야 돼요. 네. 르상티망이 나왔는데 아직 발음이 좀. 르상티망. 르상티망. 네, 르상티망. 네. 현실의 부자들, 다시 말하면 현실의 강자들, 뭐 연예인, 대통령, 정치인,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네들이 우리 사실 강자잖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강자들이 네. 잘못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 하나 여러분, 르상티망이라는데. 아, 그걸 르상티망이라고 하는군요. 네. 로마 시대 네. 강자였죠, 로마가. 네네. 유대는 침략을 당했으니까 약자일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니 로마가 위대하고 문명을 만들고 그렇게 세계 각국 문명을 만드는데 위대하고 찬란한 문화 맞는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나쁜 애들. 네. 마찬가지로 저희 나라가 또 침략당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일본하면 이미지가 어땠습니까? 그냥 무조건 나쁜 놈이죠. 일본. 그렇죠. 나쁜 놈이죠. 일본하면 저 떠오르는 게 애들이 이순신, 네. 임진왜란, 네. 이토 히로부미, 네. 끝. 그리고 독립군. 그렇죠. 좋아요. 아니, 저도 일본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일본이 나쁜 건 맞는데 일본이 왜 저렇게 강해졌지 하면 아무도 말 못한단 말이에요. 그건 또 그러네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 그 조선시대 때 청나라에 돼 병자호란 당했을 때 네. 당했으면 우리가 그들의 문명을 배우고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될 텐데 네. 하는 게 뭡니까? 오랑캐라고 무시하잖아요. 네. 이게 바로 르상티망이라는 거죠. 아... 현실에선 힘이 없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랄까요? 정신승리?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내가 위안을 삼는 거? 그렇게 되는 건가요? 위안을 삼는 건데 네. 문제가 슬픈 영화나 정의로운 네. 영화를 봤어요. 액션 영화를 뭐 통쾌한 건 있는데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정치적인 이슈도 얘기할 수 있고 나의 생각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데 만약에 여기서는 누군가를 엄청 비판하고 어떤 정치인이든 어떤 뭐 막 유명한 강자를 비판해놓고 막상 선거 날 투표도 안 가러 간다면 투표 안 하고 놀러 가는 분들 많죠. 많죠. 생각보다. 네. 근데 네. 욕은 해요. 네. 그럼 이게 뭘까? 네. 이게 바로 르상티망이라는 거죠.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여러분만 그러는 거 아니야.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느끼시죠? 네네네. 이걸 안 느낄 수가 없거든요. 네. 아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아 교회 다니는 분신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제일 제가 싫어하는 말이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 못합니다. 원수는 복수하고 소송해야죠. 소송해야죠. 네네. 이렇게 맞아요. 분노를 표출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원수가 나보다 강하다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때리고 싶은데 네. 때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용서해라. 근데 참아라. 아니 어떻게 용서하고 참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나약한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결과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용서하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강자가 용서하는 거는 맞는데 네. 내가 맞았는데 내가 때리지 못했는데 네가 약하니까 용서해라.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때리지 못하는 거를 나는 네. 도덕적으로 니들보다 나으니까 여기에 안주한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위안 삼는 거 같은 일종의 그런 느낌이겠는데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여기서 더 네. 비참한 게 뭐냐면 뭐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든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 이해한다고요. 당연히 사회 그 나쁜 사람들을 비판하고 네. 그럼 그들 이기려고 하던가 실천을 하던가 뭐라도 해야 될 건데 욕만 한다는 거죠. 아니 난 안 돼. 아니 내가 봤을 때 왜 난 안 되지? 근데 이 마음과 나를 이렇게 좀 더 노력하면 되겠지. 솔직히 이 마음보다는 네. 사람들은 뭔가 구린 데가 있을 거야. 아... 뭔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꼼수를 썼을 거야. 백을 써서 출연했을 거야. 이런 거죠.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근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진짜 실력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 일단 아니야. 그것도 사람이라는 게 또 네. 믿고 싶은 거 믿고 지금 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없잖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늦상팀왕에 빠져서. 아니 내가 그 TV에 나오는 설민서 선생님을 부러워한다 한들 욕한다 한들 나에게 도움되는 게 없잖아. 아 그냥 나도 저렇게 좀 노력을 해볼까? 네. 이게 좀 더 낫지 않나.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그렇게 노력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지 않냐. 네네. 진짜 약자들도 있지 않냐. 저도 그 말은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앞을 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약자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진짜 약자면 그를 알겠어요. 이런 접근 방법을 알겠어요. 자기의 목소리도 못 내는 게 진짜 약자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진짜 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늦상팀왕에 빠져 있는 거죠. 네네. 방송에 나온 사람이든 누구든 어떤 이렇게 그 저기 늦상팀왕을 계속 느끼면서 네.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그걸 못 고치는 요즘 뭐 계속해서 그걸 유지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는 또 어떨 거예요? 저는 이 말씀도 맞는 게 네. 저는 모르겠어요. 미디어가 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 건성 지나가잖아요. 네. 아니 뭐 드라마 속에 나오는 본부장들이 네. 노력해서 올라가거나 그런 거 안 나오고 다 뭐 백으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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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우리 그것만 기억하잖아요. 네, 네, 네. 일하는 거 관심도 없잖아요. 낙하산으로 들어와서 백으로 들어왔다. 이런 거에서 어떤 뭐 비리를 저지르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이렇게 좀 뭐 권성진아 뭐 정의는 승리한다라는 그런 종류의 드라마 영화가 계속 소비되잖아. 그렇죠. 우리 그걸 보고 일시적으로 와 나쁜 놈들은 다 죽어야 돼. 역시 정의는 승리해. 아니잖아요. 현실에서는 아니죠. 없죠 그런 게. 현실에서 정의가 승리합니까 여러분들? 이긴 자가 정의를 만들잖아요. 제가 진짜 무서운 말이 팬이 기록을 만들고 승자가 역사를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뭐 조금만 더 하자면 연산군 얘기를 하자면 제가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여러분 혹시 연산군의 단점 한번 적어보실래요? 단점? 잘못한 거. 연산군이 잘못한 거. 잘못한 여러분 한번 연산군이 잘못한 내용을 한번 거기다 좀 이렇게 써줘보세요. 네. 우리 덧글에. 네.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그 되게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많죠. 네. 많죠. 네.